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화 이야기 알파벳 괴물 N에 쌍반전 보석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알파벳 괴물 F는 쌍반전 보석의 능력인 구속 능력을 이용해 S를 제압한 뒤 자신의 뱃속에 넣고 돌아가려는 순간 슈퍼파워 알파벳 괴물 친구들인 L과 O가 먼저 나타나 L의 정지 능력으로 F를 정지시키게 된다. 하지만 알파벳 괴물 F는 쌍반전 보석의 능력을 활용해 순식간에 L과 O의 보석마저 빼앗고 뒤늦게 도착한 거북도사와 알파벳 괴물 친구들은 알파벳 괴물 F를 막아보려고 하지만 붙잡을 수 없이 강력해진 알파벳 괴물 F를 막지 못하고 F는 다음 찾고 있는 알파벳인 N이 거북도사와 알파벳 괴물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 확인해보려고 하자 구속당해 있던 알파벳 괴물 C가 온힘을 다해 움직여 F를 물어뜯어 시선을 끌어 알파벳 괴물 N은 겨우 살아남게 되고 F는 피를 데리고 사라지지만 알파벳 괴물 B와 C가 큰 상처를 입고 말았는데 아니 알파벳 괴물 B 그리고 C 너희 둘 다 괜찮은 거 맞아? 아니 원래도 알파벳 괴물 F의 날카로운 이빨 때문에 물어뜯는 공격이 정말 강력했는데 여러 보석들의 힘 때문에 더욱더 강력해진 것 같아. 오 마주 앤, 내 보석이 F한테 있어 센. C 알파벳 B 괜찮은 거 맞아? B 거북이 나 너무 아파. C 알파벳 F 녀석 뭘 하려고 알파벳 N을 찾던 건지 몰라도 겨우 막는데 성공했네. 그런데 거북이 나랑 알파벳 B 지금 이 상태로는 함께 해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10만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알파벳 괴물 B랑 C 너희 둘 다 지금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처를 입었으니까 재단으로 돌아가서 치료 좀 받고 있으라고. B 그게 좋을 것 같다. 설마 나 주사 맞는 거 아니지? C 알파벳 B 지금 주사가 중요해? 좋았어. 그러면은 빨리 알파벳 괴물 B랑 C를 재단으로 보내야지. 포탈건 그럼 나중에 보자. 알파벳 괴물 B C. 그렇게 알파벳 괴물 B와 C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SCP 재단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은 일단 빨리 알파벳 괴물 F를 다시 막으러 가보자고. 다음 F가 찾는 알파벳은 도대체 어떤 알파벳일까? 아니 알파벳 B랑 C를 저렇게 만드다니. 알파벳 F 녀석 다음에 만난다면 내가 꼭 A킥으로 크게 때려줘야겠어. 그나저나 일단 지금 알파벳 P를 F 녀석이 데리고 가서 F를 찾는데 정말 유용했던 M, A, P 맵 지도를 만들 수도 없고 굉장히 곤란하네. 쥐야. 아니 알파벳 P를 데리고 가? F녀석 가만두지 않겠어. 거북이 일단 F를 찾기 전 F 그 녀석이 슈퍼파워 보석을 여러 개 가지게 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힘을 가지게 됐쥐야. 그렇지. 조금 전에 봤을 때 알파벳 괴물 F 내가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괴물 중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보여줬어. 쥐야. 그렇다면 알파벳 F 녀석을 다시 만났을 때 지금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알파벳 U를 찾으러 가지. 알파벳 괴물 G. 알파벳 괴물 U를 만나서 도대체 뭘 하려고? 쥐야. 알파벳 U를 만나면 지금 여기 모여있는 알파벳 친구들로 나를 포함해서 G, U, N, 건을 만들 수 있지. 알파벳 G, U, N 건은 총을 말하는 거야 알파벳 괴물 G? 그래 강력한 총을 만들어서 F 녀석을 저격해 한 방에 제압해버리는 거지. 우리 GUN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에이 맞아 거북이. 알파벳 친구들이 만든 건은 정말로 강력하다고. 오케이 알겠어 알파벳 괴물 G. 뭐라 거북이 알파벳 U는 아니고 저기 알파벳 T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까지 땅에 못이 박혀있는 줄 알았는데 못이 아니라 알파벳 T였잖아. 알파벳 괴물 T? 알파벳 괴물 T가 어디 있는데? 어디? 어디? 어라? 저
저건가? 헤, 너희 모두 여기서 뭐하태? 아니, 마치 귀상어같이 생긴 저 알파벳이 알파벳 괴물 T인 건가? 생긴 모습이 좀 귀엽게 생겼네. 에이, 어이, 알파벳 T, 너 혹시 거기서 알파벳 F를 본 적 있어? 헤, 알파벳 F 저쪽으로 가던 T. 그나저나 알파벳 U도 F가 가는 길에 있었을 텐. 에이, 알파벳 T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거북이, 저쪽으로 F도 튀어갖고 U도 있다는데. 오케이, 알파벳 괴물 T, 혹시 우리랑 같이 F를 막으러 가지 않을래? 헤, 아니, 나는 별로, 그냥 땅속에서 헤엄이나 치고 싶. 에이, 거북이, 이럴 시간 없다고. 어차피 지금 그러면 알파벳 T를 빨리 재단으로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알파벳 T, 잠깐 눈 좀 감아봐. 선물 줄 게 있다고. 눈 감으면 돼. 에이, 거북이, 빨리. 어라? 고마워, 알파벳 괴물 A. 알파벳 괴물 T. 그러면은 나중에 재단에서 보자고. 그렇게 알파벳 괴물 T는 SCP 재단으로 보내지고. 아이 참, 뭐야. 이번에도 새로운 알파벳 친구가 왔는데 우리를 드디어 구하러 온 건가? 띵, 아니, 알파벳 아이, 지금까지 여기로 온 알파벳 친구들은 전부 다 구하러 온 게 아니었다고. 잠시만,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어라? 길쭉길쭉하게 생긴 알파벳. 너는 뱀같이 생긴 알파벳 S. 알파벳 S, 너가 여기로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구하러 왔구나. 아이 참, 역시 알파벳 S야. 대단해. S. 아니, 여기는 알파벳 F 녀석의 뱃속인가? 아니야. 알파벳 F 녀석의 뱃속은 조금 더 어둡고 기분 나빴어. 그러면 여기는 어디지? 그래, 나는 조금 전에 분명히 알파벳 F 녀석한테 제압당했는데 왜 이런 다른 어두운 공간에 잡혀있는 거야? 뱃속에 들어가서 똥이 된 줄 알았어. 그리고 너희들은 전부 다 머스. 뭐야, 알파벳 S, 너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잡힌 거였어? 아이 참, 곤란하네. S, 아니 너희들도 모두 다 알파벳 F 녀석한테 잡힌 거 같소. 아니 S, 그런데 너가 원래 F보다 약했어. S, 원래 그냥 F 녀석이랑 싸웠다면 내가 뱀처럼 스스스스 공격해서 쉽게 이겼을 텐데, 이거 F 녀석한테 알파벳 안에 쌍반전 보석이 있었어. 아니, 알파벳 F가 보석을. Yes. 그런데 어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